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3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제 SNS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게 됐어요. 저는 27세기형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했다가 피소당한. 저는 남편의 불륜을 밝힌 뒤 한순간에 전과자가 된. 턱 교정 치료를 받고 후기글 공유했다가 치과로부터 고소당한. 저는 25살이던 2020년에 명진고 측에게 네 번의 고소를 당하고 1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했던 김동규라고 합니다. 본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조항에.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이렇게 방송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없던 일을 거짓으로 지어내야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수많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결문을 검색 열람한 뒤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수소문해봤습니다. 학부모, 직장인, 주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는데요. 사실을 말한 죄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아닌 100% 실화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18살 어린 여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는 사람을 고용해 남편을 미행했는데. 언론에도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가정사. 억울했던 이진숙 씨는 2019년 팻말을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20년 세월 바치고 30억 내 전 재산 전부 바쳤는데 채무 갚을 남은 내 특유 재산마저 빼앗으면 나는 죽으라는 것인가. 뒷바라지 해준 부인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당한 거는 의지할 데도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18년간 법적 혼인관계로 지낸 전남편은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전남편 측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진숙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켓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엉터리 얘기입니다. 제가 간통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이혼 소송을 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 적혀있는 내용은 모두 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하시나요? 예, 원합니다. 신고를 한 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그럼 이 판넬에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제가 다 사실이라는 것만 갖다 대면은 저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여기에다가 다 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를 검찰에 넘겼대요. 저를 왜 넘겨요? 무슨 죄로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래요. 진숙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는 증거입니다. 전 남편의 외도 정황이 찍힌 영상 캡처, 그리고 전 남편과의 대화 녹취록도 포함됐습니다. 그 여자 아니야? 아, 그 여자 몇 번 만났어. 만난 거야, 만났지, 내가. 만나기만 한 거야? 만났지, 그 만나기만 했지, 그 뭐니까. 신문에 제가 터뜨리려고 그래, 내가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진숙 씨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팻말에 적시된 사실이 전 남편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는 서면을 통해 검사가 이 사건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이 진실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진숙 씨는 이혼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생활비도 안 받고 뭐하고 있으면서 6개월 동안 남편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뒤를 안 캐보는 여자는 없어요. 3일째도 되는 날 그 광경을 직접 봤어요. 관계 갖는 장면을. 그때 두 사람은 엄연한 법적 부부. 진숙 씨는 당시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당시 남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숙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무실 등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숙 씨가 남편의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위치를 파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숙 씨가 남편 사무실에서 외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 자체는 솔직히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몰랐어요. 법에 그렇게 있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면 나는 이 죄를 인정한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제가 하소연하고 표출을 한 거예요. 현재 법상으로는 저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그런 죄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수연이. 엄마, 나 기억이 없는데 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서 있는데 그 찬바람에 정신을 깨뜨는 거예요. 그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사건의 시작은 4년 전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반장으로 공부도 잘했던 수연이는 반 친구 9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남자들은 눈만 마주치지 말다. 눈 마주치면 또 막 기차가 툭툭 옆에서 바닥보고 잘했던 것 같아. 부반장으로서 반장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말을 하는 건데 말하지 마, 메모로 얘기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따돌림은 계속됐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봤죠. 너 왜 나를 멀리하냐? 왜 나 안 노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놀지 말라고. 제가 친구를 만들 때마다 항상 그랬고 그렇게 맨날 뱉었고. 그저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던 수연이는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학 간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건 전학 가고 1년 뒤. 진짜 머리가 새하얘진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래서 내가 전학을 가서도 학교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구나.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모인 SNS 대화방. 전학 간 학교 학생들에게 수연이는 조현병이니 조심하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방에는 수연이 이름이 약 200번 등장했고 수연이를 괴롭히며 따돌려온 증거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예고 무용과 진학을 꿈꾸던 수연이에게 학생들은 SNS 대화방에서 2년 6개월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중3이었으니까 고등학교 같은 곳 오면은 따라가서 괴롭힐 거다. 우리가 가는 고등학교는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다시 3년 보는 거 쉬워. 이러면서. 수연이는 단체 대화방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2020년 12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연이는 피해자인 동시에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간에 사이버상에서의 험담이라든가 모욕, 협박, 그런 언어폭력 관련된 사안으로 접수가 됐고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수연이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수연이가 대화방 캡처를 SNS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생 6명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직무부담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꼭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잖아요. 수연이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정신병자 같고 조현병 환자 같고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은 친구들한테 그 사실을 이렇게 막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아 학교에서 왜 애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나를 왜 피하고 나랑 친구를 안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전 이런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나 이런 애가 아니야. 지난 1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던 수연이는 이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정만 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처벌이 나올 때 좋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실정신 명예훼손에 대한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엄청 울고 그랬어요. 진짜 학교 선생님도 못 해주고 경찰관도 못 해주고 부모님도 못 해주지 않냐 지금. 2년 넘게 이어진 학교폭력. 학교도 부모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올리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사과할 테니까 내려달라.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근데 이제 그게 멈춰진 거? 그러면은 아 그래 진짜 그거면 됐다. 학교 폭력은 비로소 멈췄습니다. 아이는 인터뷰 내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 최근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이 형법상 명예훼손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주된 의사표현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SNS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2018년 7월 한 남성이 허락 없이 남의 집 담을 넘어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집주인은 동네 주민에게 그 일을 말했다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냈던 대학 동기 간에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혁 씨는 대학 동기에게 집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 사이 사라진 물건을 두고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둘 사이 대화를 캡처해 졸업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대학 동기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정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둘 사이 대화를 올린 것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사람을 증명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이거 허위였어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저는 이걸 다 증명을 하나하나 해야 돼요. 증명을 해서 나는 당시 경찰서에 확인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럼 사실 적시 몰라서 그럼 바로 사실 적시로 바로 그냥 그 판례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억울하더라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선고되자 대학 동기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을 ATM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ATM이 된 거거든요. 왜 ATM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그렇게 해서 뽑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 양산이다. 변호사 비용 하나도 안 드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 이 국가 형사 자원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법 자체가 매우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이기기 아주 쉽게 돼 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한 좋은 식당이나 뭐 좋은 병원 찾아다니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잠재적인 범죄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사례에서 보였는데요. 저희는 이런 사례를 추적하던 중에 그간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병지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실 왜곡으로 인하여 잘못 파생되어진 부분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방해합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들이 있기에 저는 용기 내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병지 선수의 아들이요. 지금 이제 폭행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해당 아이가 볼풀장에서 저희 아이한테 8~9개 공을 던졌고 저희 아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자 공을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그 아이의 머리 쪽을 맞아서 그 아이가 울면서 저희 아이 가슴 위로 깔고 앉고 얼굴을 핥히게 된 것입니다. 김병재 씨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사건에 있어서 어떤 발단은 누가 됐냐는 건데
피가 먼저 가슴에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면서 어쨌든 자기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얼굴을 핥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된 내용들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오고 가며 이곳저곳에 거짓을 퍼뜨려 여론의 문맥까지 막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씻을 수 없는 그 상처가 되었기에 상대 측 어머니의 거짓을 멈추고 모든 사안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김병지 씨는 상대 학부모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김병지 씨의 SNS에서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3년 만에 받아든 학교 폭력의 진실, 원고 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댓글에는 상대 학부모가 피해자인 척했다며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병지 씨에게 연락해 판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학교 폭력은 무효가 됐고. 네. 왜냐하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으니.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김병지 씨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려 김병지 씨 아들의 반 교체가 결정됐는데. 그때 학폭위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반교체 처분이 무효가 된 겁니다. 김병지 씨는 상대 학부모의 거짓과 허위를 밝히겠다는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니 기자회견 때 김병지 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학부모가 전단지를 보여주며 서명을 받은 것 하나만 유죄로 봤습니다. 방송사 인터뷰를 한 것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안 받게끔 하는 안전장치라는 걸 마련해뒀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돼 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표현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을 들어서 명예훼손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지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부분만 인정해 1억 원이 아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병지 씨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부분은 사실에 기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그쪽에서는 계속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억울하고. 김병지 씨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상대방 가족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답해왔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진 자나 힘 있는 자 쪽에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박가영 씨는 2년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 동규 씨는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학생을 고소했다고 하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고소 당할 건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제 상상, 그러니까 상식 밖의 일이었어가지고. 고소를 한 사람은 가영 씨가 다니던 명진 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교사 부당 해임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랑 이 나무 사이에다가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거를 붙였었었고 한 교사가 명진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징역 6월에 실형을 살게 된 전 이사장이 출소 후 보복성 해임을 했다는 겁니다. 힘든 학교 생활을 선생님 덕분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런 선생님을 보지 지금 보지 못해서 정말 슬프지만 졸업식이라도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고 싶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의견 묵살과 인권 침해였습니다. 학생들이 교사 구명 운동에 나서자 학교 측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잘못 들었어? 네, 난 지금 저희 자유니까 이건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라는 것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자유인데. 선생님의 부당 해임을 알리기 위해 보도 자료를 써서 배포하고 현수막을 만든 가영 씨. 학교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고소장을 받으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옳은 길이다.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세뇌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가영 씨는 학교가 학생을 고발했다는 글을 붙였습니다. 학교 측은 그 옆에 학생을 절대 고소한 적이 없다는 글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가영 씨는 고소장 복사본을 부착했고 학교 측은 고소를 취하했다고 써서 붙였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고소한 적이 없는데 취하했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적이니까. 그러니까 취하했던 게 제가 아니라 앞에 댓글을 달아서 고소당했던 친구들에 대한 것만 취하했던 거고 사실 저에 대한 거는 취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교사 해임하고 학생들을 고발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합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말씀만 저 거시기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려도 정말 모르겠다. 맞고 밖에만 살아왔습니다. 맞고 밖에만. 상대방 문제를 존중해가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학교는 가영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고소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재학생 세 분 그리고 졸업생 한 분, 다른 학교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한 분 당하시고 시민단체였던 학벌 없는 사회의 대표님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의 위원장님 해가지고 총 12분 정도가 이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괴롭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괴롭게 만드는 것인지. 가영 씨를 도와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에 명진고를 비판한 김동규 씨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말 한 번의 고소는 3개월 정도의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도장을 뭐 수백 번 찍고 나오는데 나온 이후에도 조금도 이제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죠.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당장 모든 걸 제가 다 드려도 1억 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놀랐었고 되게 화도 났었고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5월에 시작된 고소전은 약 10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익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예훼손 고소 3건은 불기소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또 사실은 그쪽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100건이고 1000건이고 그냥 다 걸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있어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응을. 재단 측 고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딸을 의과대학에 편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학부모로부터 44억 원을 뜯어낸 잡지사 대표와 대학 교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4억 원입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우니까 뭐 의지는 그래도 돈도 벌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네, 현행법상 기부금 입학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44억 원의 사기를 당한 최모 씨는 딸의 부정 입학을 시도했던 2009년 명진고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그 사실을 지인에게 전화로 말했고 최 전 이사장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사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2015년 재판부는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도덕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해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이름을 밝힐 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 어디가 있는가라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대서특필된 사안이거든요, 그것이.
다 다방에서나 커피숍에서나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다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후 재단 측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교감은 최 전 이사장의 딸입니다. 44억 사기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2년 지난 일을 저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냐고요, 2년 지난 일인데. 관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This is crazy, right? I mean, Korean law is amazing. It makes zero sense to me. It sort of demonstrates how these laws can become oppressive. Criticism is okay, but also still there's, I think, the aspect that we should also consider putting someone on the spot. 한국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독일은 진실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Because in the US you're absolutely allowed to speak your mind. Whether that's in a protest or in a review, in a blog, no matter what the case is, you can speak your mind, especially if you're speaking the truth. You would not be in fear of being sued for defamation. I don't think you can have defamation laws that criminally punish people and then say that you live in a country that allows freedom of expression at the same time. And they need to be able to speak up about that without fear of being imprisoned. 日本の刑法では表現の自由の保障という観点から名誉毀損罪による立件や起訴については慎重に判断しています。MeToo 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소송을 해서 그것을 좀 다퉈볼 생각입니다. 2018년 2월 진영 씨는 SNS에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1박 2일 MT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펜션 내 3층 숙소에서 술을 먹고 머리가 아파 방에 누워있던 저에게 키스를 하고 레지어도 올리고 제 X을 주물렀고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안으로 손을 넣어 제 X를 만졌습니다. 가해자가 제 몸을 더듬으려고 할 때 제 두 손으로 그 사람 손을 빼려고 했지만 힘에서 제가 밀렸습니다. 그는 한 방송사 기자로 당시 팀장이었습니다. 강제 추행 후 속옷 안에서 그의 손에 붙어있던 압봉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 그냥 부서진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제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거 겪고 최소 몇 년 동안은 이제 어디에 있어도 그 생각이 나고 심지어 잠을 자면 그게 꿈에 나와요. 사건이 있었던 2012년 계약직 리서처로 일하며 기자를 꿈꾸던 27살 진영 씨는 공론화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투 직후 기자는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고 3주 뒤 기자는 진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 조사하고 그럴 때까지 모든 게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론도 죽는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짓이어도 처벌하고 사실이어도 처벌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는 고소장에 허위사실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씨가 추행 사건을 고소한 후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 불기소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걔들이 우리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추스리고 싶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돼. 오늘 좀 가서 해주라. 그러면 너무 걷잡을 수 없어 이제
부탁할게 내가. 내일 오전에 좀 갈 수 있어? 자신 없는데. 아 미안한데 그러면 자기가 그 형사랑 통화라도 한번 할래. 오늘 걔들이 서류 같은 거 우리 보내면 곤란해지거든. 얘 취하겠다고 형사 그만 좀 한번 확인을 해줘.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주변에서 고소를 취하라는 얘기도 하고 가해자도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회복이 되는데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 뭐 아, 이쯤 하자 더 못 버티겠다 해서 2주 만에 취하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과를 했던 거를 조목조목 다 취소하더라고요.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상황에서 그 운동에 동참한 것이라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투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함 그게 있는데 그 네 줄이 없어지면 저는 유죄가 되겠죠. 유죄가 된다. 그렇죠. 네. 해당 기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기자님 되시나요? 네.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아이템. 통화 도중에 전화를 끊은 기자.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 건드려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죠. 다만 예, 적어도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를 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 여전히 나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없죠. 예. 회복할 수 없는 피해죠. 이거는 누가 저한테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고 뭐 27, 28, 29의 삶을 다시 줄 수 있겠어요. 27살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 여성이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사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기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고통을 줬다며 해당 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자 여기 앞서 본 것과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6살 민정 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부남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는 내용. 자신과 같은 일을 겪으면 각자 팀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민정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뭐 1심 너무 이상한데 2심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날 거다. 아 그러고 또 씨랑 같이 이렇게 재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2심에서 또 그렇게 됐죠. 그 회사에 다니는 전 직원한테 이메일로 다 이렇게 발송이 된 것 자체를 좀 크게 얼마나 퍼졌냐만 본 거예요. 그거예요. 벌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뭐 그냥 내고 끝내버릴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벌금을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맞다는 거를 좀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해 1월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1심과 2심과는 다르게 이메일을 전송한 행위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는 거는 각각 판사한테 달린 부분이에요. 일관된 기준이 나와 있으면 따라서 재판을 해야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지키고 이제 다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재판은 전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만약에 1심에서 2심에서 포기해버리면 전과자 되는 거죠.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명징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공익적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 사건이 보도가 많이 되었고 국회에서 다뤘으니까 그래도 공익적으로 보지 않을까.
공익적 목적인지 혹은 비방의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익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인정해 주지 않을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좀 모독가 아닌가.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두 차례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 본부를 직접 찾은 PD수첩 제작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그 자리에 앉은 서창록 위원도 있었습니다. Public activities, political activities, even heads of states, these persons are bound to be criticized even in sharp language by others. And then it will be up for the society, a robust society to think whether this is permissible or no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시민이 형법 제307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 당시 공개 변론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홍영기 교수.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학생 한 명이 그 디지털 교도소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언급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에 있는 홍영기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도 하고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끊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예라는 가치가 우리 형법에서 그렇게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정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o the question is th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essential to protect the good name of a person? And we tend to think no. 또 형사도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인권을 또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국제법의 입장이고요. 국제인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지난달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고영주 씨도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게 표현의 자유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간첩이라고 믿을 사람 국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우리가 이 정도 민주주의화가 됐고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런 어떤 의견들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로 타협해가는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법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것도 먹어 호주 좋아했잖아. 호주였어? 8년 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정현 씨.
처음에 이제 아빠 아예 존재를 모르니까요, 작은 아이는. 단어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 되면은 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편말 들고서는 이렇게 하는데, 엄마 해놓고 아빠에서 이렇게 몸을 비비비 하면서 말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진짜 부엌 들어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영상 보고. 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족사진. 법원은 전 남편에게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각 40만 원씩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생각하면 다 가슴 아픈데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것도 불쌍하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것도, 이제 고학년인데 저 컴퓨터도 살 돈이 없었어요. 없어갖고 아는 사람 지인한테 안 쓰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해서 얻어다가 갖다 설치해줬어요. 이번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컴퓨터 없으면 공부를 못하잖아요. 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조심히 다녀오시고 매일매일 건강해주세요. 알았어. 엄마 안 다치도록 노력할게. 모두가 잠든 밤, 정현 씨는 일터로 향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정현 씨는 전 남편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왔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자 1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결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잠적해버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7,920만 원에 달합니다. 더 이상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마지막 방법으로 정현 씨는 전 남편의 주소지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통지서 피의자 성취 명예훼손 성취했다라는. 전 남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시아버지가 정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아이 아빠인데, 나 몰라라고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 아빠인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를 정말 진짜 눈꽃만큼도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정당하게 집회시 신고도 하고 갔고. 피의자가 된 정현 씨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게 제출할 진정서를 쓰며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저는 두 아이를 대한민국의 멋진 성인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시키려는 마음은 정말이지 초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숨보다 소중한 제 두 아이 포기하는 일 없게 현명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신다면 용기 내서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그 억울한 점을 호소하려는 사람들의 딱한 목소리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정현 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인권보다 소중한 가치는 아동의 생존권이다.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법도 어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쪽이 법 위반자인 것인데 피해자가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를 발목 잡혀서 죄인 아닌 죄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진정한 보호해야 되는 피해자는 보호가 되지 않고 오히려 법 위반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는 거는 악법이잖아요. 진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6년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형법제 307조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2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2배가 늘어난 겁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과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개인이 숨기고 싶은 경력이나 성적 지향 같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보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이제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